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스토리의 강민훈, 한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작곡할 때, 혹은 편곡할 때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작업하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민훈 작가님 작업실이고 작업 공간이고, 여기에서 제가 민훈 작가님께 어떤 장비를 쓰시는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좀 조목조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늘 물어보는 질문인데, 어떤 게 있어야 하냐, 장비가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되게 네. 고가의 장비가 막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장비가 필요하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가님? 일단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음악 할 수 있어요. 제가 2003년도 때 처음 음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미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컴퓨터랑 그 내장 사운드 카드, 메인보드에 장착된, 그리고 스피커 몇만 원짜리 그거 가지고 음악을 해서 가지고, 사실 장비 자체는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음악 장비가 있으면 본인이 이제 만들게 되는 음악에 대한 퀄리티에 어떤 기준점이 확실하게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장비는 구축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저도 처음에 음악 시작할 때 스피커 5만 원짜리였던 것 같거든요. 사실 스피커를 집에서 틀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는 헤드폰으로 작업을 했었고,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고가의 장비나 너무 좋은 뭐 악기나 뭐 이런 것들을 안 사려고 해도 사실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헤드폰이 제일 중요해요. 헤드폰이나 스피커,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레퍼런스,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준점에서 본인이 듣는 어떤 소리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다르다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맞아요. 스피커나 헤드폰을 제일 신경을 쓰시는 게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음악 작업을 할 때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노트를 뭐 건반으로 입력하거나 마우스로 찍을 때 그 소리가 노트가 많아질수록 막 버벅거리고, 재생을 눌렀는데 한 1초 뒤에 재생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어떤 레이턴시를 많이 줄여주고 음악 작업에 최적화된 컴퓨터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신경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데 작가님, 그 음악 되게 초창기 시작하셨을 때 뭐 헤드폰이나 뭐 이런 거 어떤 거 쓰셨어요? 스피커는 브랜드명은 모르겠고요. 그냥 근처에서 파는 스피커 아무거나 썼었고, 사실 헤드폰도 안 썼는데 이어폰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이어폰도 그냥 브랜드 없는 거 아무거나 쓰다가, 아이팟 쓸 때 그때 주던 기본 번들 이어폰 그걸로 쓰다가, 그래서 이어폰은 한 10만 원짜리, 한 20만 원짜리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소리가 확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 소니, 많이들 하는 소니 706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컬에 최적화된 거잖아요. 근데 모르고 그냥 소니 것만 썼다가, 지금은 제가 다른 거 쓰는데, 지금은 소니 걸 들으면 단 1분도 작업을 못해요. 아예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헤드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저도 조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어폰 다음으로 갔던 게 소니 7506. 네네. 그 다음에 썼던 게 베이어 다이나믹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DT880, DT770 그런 모델들을 쓰다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레퍼런스 헤드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썼었어요. 네. 지금은 어떤 걸 쓰세요? 지금은 제가 작업 환경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일단 홈레코딩 환경에서는 AKG에서 나온 K712 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 막 블로그 글 같은 거 보면 세계 3대 레퍼런스 헤드폰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KG K702라는 모델이었거든요. 그리고 HD600이었고, 제가 둘 다 써봤는데 일단 저한테는 HD600이 잘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이어폰이나 다른 헤드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HD600의 어떤 평탄한 그런 주파수가 엄청 낯설어가지고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AKG 시리즈였고, AKG가 워낙 저음 쪽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보강돼서 나온 게 K712 프로인데, 그걸 홈레코딩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업실에서는 이제 젠하이저사의 HD800S라는 모델을 쓰고 있어요. 오, 그거 너무 비싼 거잖아요. 네, 그것도 할인할 때 샀었는데. 네.
보여드리면 이 제품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엄청 커요. 그렇죠. 거의 스피커를 이렇게 귀에다가 대고 있는 것처럼 큰데 이게 다이나믹 헤드폰 중에서는 최초로 그리고 최고로 큰 이 56mm의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스피커랑 비교해도 손색 없는 어떤 공간감이나 밸런스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헤드폰이에요. 헤드폰 중에서는 아마 제가 쓰기에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오케스트라 쪽, 뭐 스트링 작업 쪽 공간감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특화된 헤드폰이라서 즐겨 쓰고 있습니다. 저는 HD600 쓰고 있거든요.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회사 와서 뭐 이제 일하고 작업할 때 써봤는데 오류가 좀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좀 커요. 이게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요.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그래서 이게 줄이면 제가 이제 최대한으로 줄이고 써봤거든요. 이렇게 최대한 줄이고 쓰는데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엎어져 엎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HD600은 약간 이게 딱 이게 좀 나름 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너무 커서 작업할 때 약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고 목을 못 움직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게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두상이 남자 두상으로 나온 건지 작가님 안 불편하시죠? 안 넘어지죠? 네, 이게 좀 머리가 작은 여성분들한테는 안 맞을 거예요. 네. 근데 남자한테 있어서는 아주 극도의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헤드폰입니다. 이게 무게가 330g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가볍고. 아, 가벼운 거구나. 물론 HD600도 가볍죠? 네, 그것도 가벼워요. 일단 HD600도 아주 훌륭한 헤드폰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헤드폰 중에서는 최상급의 평탄한 주파수 응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진짜 소리에 가까운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니 거는 아예 이제 헤드폰이 약간 선에 문제가 생겨서 AS를 맡겨야 되는 상황에서 못 쓰고 당장 일을 급하게 해야 하는데 이제 소니 것밖에 없어서 그걸 썼는데 와 정말 너무 찌르듯이 이제 하이 쪽이 강해가지고 그쵸.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쪽이 제대로 안 나오는 고장난 상태로 그냥 HD600을 쓰고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사운드가 제가 원했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헤드폰이나 어쨌든 그 스피커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그리고 특히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 위치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각도랑 센치까지 재가지고 그게 이제 왜냐면 벽이나 이런 공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맞아요. 그래서 스피커도 좋은 걸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세팅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자신이 없어서 가정집이기도 하고 또 작업실이라도 그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헤드폰을 조금 즐겨 쓰는 편인데 믹스하시는 분들은 뭐 스피커가 좋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헤드폰이 일단 제일 따라잡기 힘든 게 저음역대 구현인데요. 이 저음역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느린 주파수가 이렇게 천천히 흐르면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몸 전체로 듣는 게 저음역대거든요. 그 울림이 상당해서 그래서 이 헤드폰으로 그 저음역대를 듣는다는 게 확실하게 온전하게 저음역을 듣는다라고는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자음악이나 뭐 댄스음악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저음역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스피커 환경을 잘 구축을 하셔야 되고요. 스피커가 다 크다고 전공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피커인데요, 이거. 너무 맛깔스러워가지고요. 너무 이뻐서 제가 너무 사고 싶어하는 건데요. 이거 어떤가요, 제네레? 이 조그만 안에.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것도 상당 출력이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많이들 쓰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제네릭 제품인데요. 네. 깜짝 놀랐어요. 건반 너무 사고 싶어 하는데 작가님은 어떤 거예요, 이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어떤 거 쓰세요, 작가님?